그리고 또 저희가 매회 어린 시절 사진을 공개하고 있는데, 오늘 역시 미도 씨도 어린 시절 사진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마 네. 제가 알기로 최초 공개로 알고 있는데. 아니, 두 번째. 자존심 상하네. 아, 왜냐면,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아, 진짜 농담이고. 이야기 쇼라는 게 있으니까. 이석준의 이야기 쇼요? 그렇죠. 아, 어쨌든, 미도 씨가 어릴 때 굉장히 귀여웠다라고 저한테 자신 있게 난리나요. 난리나. 한번 어린 시절 모습을 여러분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네, 여기 캠에다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럼 보일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좀 아, 더. 그치? 이렇게? 그러면 이제 포커스가 잡힐 거예요. 됐다! 보이시죠, 여러분? 보여요? 어린 보여?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 미도 씨. 여기 화면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깊은 눈매. 아, 난리 됐어요. 나죠? 됐어요. 캡처 됐을 거야. 아. 뭐야? 캡처! 모태 미녀다. 난리, 귀여워요. 송은지님, 그쵸. 감사합니다. 송은지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저는 너무 예. 익숙한 송은지. 아, 오늘 그래요? 대놓고 아예 이름을 쓰셨네요. 송은지님이라고. 어쨌든, 깊은 눈매 난리 나요. 그러니까 이 칭찬도 좋은데 적당히 해주셔야 돼요. 어디가 난리 나는지 저도 그걸 알아야 될 텐데. 근데 어린 시절이 귀여웠네요, 생각보다. 지금이랑 똑같죠. 사랑스러운 그냥 그 자체. 자, 다음은 초등학교 시절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 왜 이렇게 미도 씨는 얼굴이 굉장히 하얗고 뽀송뽀송하게 나오? 난왜 이렇게 빨갛고 꺼멓게 나오지? 이거 어떻게 조명 어떻게 된 거야, 조명? 이게 뭐냐면 자체 발광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시고요. 아, 이거 봐. 내가 네. 어디를 가도 이렇게 얼굴 하얗잖아요. 아. 이거 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본인 얼굴이 원래 그냥 까만 아, 네. 어쨌든 전 배우가 아니니까요. 건강이 좀안 좋으신 거예요. 적당히 하셔야 될 텐데. 네, 큰일이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팅창에, 저희가 뭐 친군 게 이상한가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더 어려 보이는데, 여러분들 뭐가 이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이상해요. 이게 뭐가 컴퓨터가 이상한 것 같아. 아, 지금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이쪽으로만 하얀 포커스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중간에 지금 여기 계신 분에게 부탁해서 조명기를 옮겨달라. 자기 쪽으로 더 비치게. 근데 했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얼굴 빨개진 거 보셨어? 그럴수록 짜증나네요. 제 얼굴은 더 하얘져 가고 있다니까. 네네네. 아, 자. 저도 그 생각했어요. 비비 바르고 나와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비, 저희 현식 씨가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네. 자, 2분기. 첫 번째 질문. 작성자, 폼선님. 폼선님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해도 되려나요? 푸. 결혼 전후에 남자 팬들의 변심은 없으셨나요? 없었습니다. 없었답니다. 단한 분도 없었습니다. 왜죠? 그전에도 남자 팬이 별로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어요. 아, 그래요? 국화차님 알고 계시죠? 네네. 굉장히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분들은 정말로 저의 연기를 보고 좋아하신 거죠. 저한테 어떠한 사심도 없이, 진짜, 공정하게. 그러니까 진짜 사람 볼줄 아는 눈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